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바이엘 4권의 21번 라 단조 음계를 공부하겠는데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이제 곡인데요. 조금 음계라고 하는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음계라고 하는데요.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크닉상으로 중요합니다. 음계를 잘 치시는 분들은 라단조 음계를 잘칠수 있는 분들은 라단조 곡을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음계 시험을 따로 볼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이제 단계인데요. 오늘은 라 단조 음계를 이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단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픈 느낌이 나는 그런 것이고요. 장조는 밝고 명랑한 음계인데요. 또 라라는 것이 붙어 있잖아요. 라는 우리나라 음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음이름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명칭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라마바사 가나다. 이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다라마바사 가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말 레는 우리나라 말 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명칭이 라 단조는 으뜸은 도자리가 레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영어 미국에서는 이제 도를 C라고 하고요. 레를 D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미국말로 하면 D 마이너 이렇게 읽게 되겠죠. 각 나라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명칭이 조금씩 틀리다. 요거를 이제 익혀 두시면 이름 익히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레를 이제 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조표를 보면 바장조 조표와 같습니다. C 자리에 내림표가 한 개가 있습니다. C 칠 때는 검정건만 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에 임시표가 붙어 있죠. 올림표 표시가 있습니다. 도칠 때도 검정 건반을 치야 됩니다. 라단조 음계에 치실 적에 시와 돈을 검정 건반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왼손부터 해보면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도 위에 있는 레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라, 자, C 검정건반 3번으로, 도 검정건반, 레. 자, 레 위에 느림표 표시가 있죠? 두 박자에서 세 박자 동안 눌러주고 있으세요. 이 뜻입니다. 자, 다시요. 레, 미, 파, 솔, 라, 시. 음계를 치실 적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소리가 고르게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너무 크게 치고 너무 작게 치고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요. 될수 있으면 고르게 소리가 나야 되고요. 박자도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치야 됩니다. 그래서 음계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손가락이 다섯 개의 손가락이 이제 다 길이가 짧죠. 길이가 다르잖아요. 어떤 건 짧으면서도 힘이 강하고요. 엄지손가락 같은 거는. 새끼손가락은 힘이 약합니다. 짧고. 그런데 일정한 소리가 나게 하려면 이 다섯 손가락의 어떤 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번호 바꿀 때도 일정한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또 검정금반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계 연습할 때 천천히 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치세요. 자, 왼손 이제 두 마디 됐으면은 오른손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도를 찾고요. 도 위에 있는 레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자, 도 검정 건반, 시도 검정 건반, 라, 솔, 3번으로 파, 미, 레. 또 느림표가 있죠? 처음에 천천히 또박또박 칩니다. 잘될 때까지 반복해서 왼손과 오른손을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하는데요. 다섯 번째는 오른손부터 쳐보면요. 레, 미, 파, 1번으로 솔, 라, 시 검정 건반, 도 검정 건반, 레. 자,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쳐보세요. 자, 오른손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오른손은 한 움씩 올라가고요. 왼손 연습하면요. 다섯 번째 레는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도 검정 건반, 시도 검정 건반, 1번으로 라. 솔, 파, 미, 레. 한 음씩 내려가는 겁니다. 왼손. 천천히 한 음 쳐보세요. 자, 양손 쳐보겠습니다. 양손 칠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 같이 칩니다. 같은 자리 도, 레. 그 다음에 2번으로 미하고 왼손은 도샵. 3번으로 파, 왼손은 시 검정 건반.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솔하고 라. 2번으로 라하고 솔. 3번으로 시 검정 건반, 왼손 파. 4번으로 도 검정 건반, 왼손 미. 똑같이 레 칩니다. 처음에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을 하세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잘 되시면은 마지막 두 마디, 오른손, 레, 도 검정 건반, 시 검정 건반, 라, 솔, 파, 미, 레. 천천히 해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와 이제 같습니다. 왼손은요, 레, 미, 파, 솔, 라, 3번으로 시 검정 건반, 도 검정 건반, 레.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같죠? 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 왼손 레 똑같이. 도샵과 미. 시 검정 건반 왼손 파 라하고 솔 솔하고 라 3번으로 파 왼손은 3번으로 시 검정 건반 미하고 도샵 레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세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처음부터 연결합니다.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이제 공부인데요. 테크닉을 연마하는 그런 교재가 이제 한홈과 체르니, 바이엘 이런 교재들인데요. 반복해서 여러 번을 치기 때문에 멜로디가 또 이렇게 좋은 재밌는 멜로디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치는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테크닉 발전이 그래도 그런 테크닉 교재를 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라단조 곡에 대해서 곡을 몇곡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